한옥 현장입니다. 여기는 답변입니다. 그 왜 열이 받아 있어? 왜 열이 씩씩 받아 있어? 왜?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건축법은 뭐 한 2, 3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옥도 다 뭐 그냥 주춧돌 올려놓고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 내진 설계 때문에 내진 설계 단열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다 한옥도 다 기초를 기초든 벽이든 지붕이든 그 단열과 내진 설계 때문에 이제는 다 이렇게 바뀌어서 다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해. 아니 원래 한옥에 무슨 뭐 맨땅에 주춧돌 놓고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뭐 빌딩 짓는 것 같네. 뭐 어쩔 수 없잖아. 힘 없는 사람이 시키면 해야지. 우리나라 법이 다 인류 평방 쪽으로 해라 그러면 다 해야 되고. 아 이거 하지 말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아 이것도 목선 열받지 말고 정부 욕하지 말고요. 현장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수시로 바뀌니까. 튼튼하고 좋긴 좋은데. 아 그렇게 하는데 너무 과잉도 과잉이지. 이건 지금 너무 과잉이지.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점점 건축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 이거 아주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아니 그냥 어쨌든 설계상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설계대로 도면대로. 도면대로 해야지. 법대로 살아야 돼. 아 특히 건축은 뭐 꼼짝 말하니까. 아, 그렇죠. 이제 뭐 빼도 받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지어서 금방 뭐 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원칙대로 해서. 아니 그리고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한옥 기화는 어떻게 해요? 한옥 기화는 관계는 없어요. 기화는 뭐 한옥 한식 기화를 쓰든 양식 기화를 쓰든 관계는. 아니 그 밑에 단열은? 단열은 전부 다 이제 그 흙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폼 작업을 해서 단열재를 써요. 아, 그 확실한 정보예요? 뭐 대목장이니까 뭐 그런 게 확실한 거예요? 약간 시공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 약간 시공마다 차이는 있는데 거의 같을 거예요. 약간. 흙은 단열이 안 돼. 아, 그게 흙이 꼭 단열 때문에만 넣는 건가요, 원래? 아니죠. 예전에는 물매도 잡고 단열도 물매도 잡고. 단열도 되고 그 흙의 용도가 용도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흙백 돌 뭐 이런 거. 아 그래도 최근까지 이 자재가 많이 발달됐음에도 지금까지 흙을 사찰이나 이런 데는 흙을 쓰는 이유는 이제 한식기화 같은 경우는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흙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식기화도 건식기화가 있어서 흙이 안 들어가도 거의 한식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뭐 일반 한옥 일반 가정집 한옥은 흙을 안 넣고 다른 단열재를 해야지만이 건축의 그 단열 규정에 단열 규정에 맞아요. 예. 지금 저기 한번 저기 침묵 있는 데 좀 잠깐 가볼까요? 예. 목요일 날 일을 다 옮겼어요. 목요일 날 일을 다 옮겨서. 이제 수요일 날 기초 놓고 목요일 날 다 옮기고 금요일 날 지금 세워요. 이게 지금 요거 좀 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하루 내일 굳혀서 내일 갈아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출을 놓으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4, 5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이제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세워요. 세우면 한번 하고 세워 보시죠. 아 지금 대목장님 침목은 다 해놓은 상태죠? 네네네 다 돼 있네. 아 근데 엊그제 얼핏 방송 보다 보니까 네. 그 유명 인사 되셨대. 아 뭐 유명 인사 가평에 아니고. 원래 유명 인사지만 아니 그 아 왜 딸내미는 좀 울게 만들고 그래. 아니 아주 따님이 아주 아니네. 저기 아버지 사랑이 지극한 효녀대. 잘 키우셨어 자식은. 잘 네? 커졌어요. 뭐. 잘 커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침목은 다 된 상태고. 네, 다 된 상태예요. 이제 저기 대목장님은 잠깐 이제 저기 손은 쉬시고 눈으로 이제 감독을 좀 네, 지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래요. 네. 한 2, 3일 뒤부터 이제 2, 3일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주춧 놓고 내일 모레 기초 놓고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 날쯤 이제 집을 세워요. 금요일 날 이제 집 세우기나 집 세우는 그 기초는 뭐 요즘에는 그렇게 뭐 자연석 같은 거 안 쓰고 아 저기 사각기 뒤에 사각 기초. 아 요즘에는
그러면 뭐 그랭이, 뭐 그랭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그랭이 작업은 안 해도 되겠네. 이거 하기 합니다. 아, 네. 아 그랭이 작업을 이렇게 평편해도. 평편해도 합니다. 이거를 수평을 맞춰서 기둥을 똑바로 세워도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도 그랭이 작업을 합니다. 아, 그래야 차곡수입니다. 이게 이제 계산상으로는 내를 수평으로 딱 놓고 기둥을 수직으로 딱 세웠으면 여기도 딱 맞아요, 정상인데. 네, 그렇지. 이게 높잖아. 이게 약간 미세하게 틀을 수 있거든. 아...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래서 한 번씩 그레이 작업을 하죠. 자연석보다는 쉽다는 얘기죠. 아, 쉽지. 훨씬 쉽지. 네. 그리고 양쪽에 정자도 두 개가 시공이 되고. 아, 여기 있어. 아, 저기. 정자 침묵하면서 여기 이제 구멍을 파서. 아, 정자는 심면을 채울 거죠. 정자는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네, 얘기죠. 채워서 수평 잡아놨으니까 이거 구멍 불 수평 잡아놨으니까 심면 채워가지고. 아, 그 한옥 그, 형태의 온실. 예, 한옥 형태의 온실. 온실. 예, 여기는 한옥 형태의 온실을 온실. 질. 야, 이거 규모도 여기 크네. 이것도 한 15평 될 것 같은데. 10평? 정확히 모르겠고. 예. 이거 6칸. 저쪽에 있는 4칸에서 10칸. 총 10칸. 6칸, 4칸, 10칸. 두 동. 한옥 정자로 지어서 온실을 만든다. 아, 온실, 네, 맞아요. 식당에 오신 손님들 구경거리도 되고. 볼거리가 되겠군. 또 피부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식당을 못해 시원해서. 그렇지, 그렇지. 특히 상업시설은. 아, 모르지. 아니, 아 어디 도망가요? 에? 어딜 도망가? 아,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재밌어가지고 그래. 네. 이게 지금 나는 네. 여기다 정자를 짓는다고 정자 온실을 짓는다 그래서. 아니, 목재 온실. 뭔가 그랬더니 한옥 한옥 짜맞춘 구조 그대로 온실. 만들어서 온실. 네. 석가래까지 다 넣고. 네. 지붕은 뭐야? PC. 예? 지붕.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 예. 그러면은 한옥 비닐하우스네? 그렇죠. 최고급 비닐하우스네. 비닐하우스죠. 최고급 비닐하우스. 예. 아. 온실이지. 온실. 예. 여기 이제 저기 뭐 안에 이제 네, 볼거리 꽃 같은 거 같이 꽃도 놓고 뭐, 수석. 열대 뭐. 예, 뭐 수석도 놓고 네, 뭐 네. 화분도 놓고 네. 이렇게. 아,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구경도 하고 쉴 수 있는. 네. 뭐 여기는 아 재밌는 건물이 들었으네. 온실을 파이프로만 해라라는 법은 없으니까 온실은 철골로 해도 되고 목재로 해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되잖아요. 네, 지붕만 열려 있으면. 아, 우리 당연하지. 하우스 비닐을 치든지 그거 지붕을 PC라든지 유리로 하든지. 그거 대목장 확실한 정보입니까? 나중에 뭐 뜨더라 이런. 대지 안에 들어 있으니까. 신고사항이지. 아니 오히려 이게 내가 딱 원하는 거였었거든. 뭐냐면은 지붕을 좀 열어놓고 살고 싶었거든. 지붕을 열어놓고. 없지 열면 어떻게 더워서 그래. 아니 더운 건 뭐 그때 가서. 차가운 것도 해야지 여름 되면. 집은 조그맣게 짓고. 집 주변에 그런 공간이 많으면 좋다는 얘기죠. 지가림 공간이 많으면. 이제 비닐을 해서 올려서 해놨다. 아 여기는 이렇게 말아 올리면 되거든. 아 말아 올리고 내리고. 그거만 비슷한 내리기. 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하면 되지. 그렇지. 네, 슬라이딩 문제. 이왕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데 고급지진 않아요. 그럴까? 이것도 기대되네요, 이것도. 아이고, 이걸, 그 뭐 집안채가 그대로 있는 거네. 그치. 옛날 같은 시골 집을, 저 서민들 집이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거지. 옛날 서민들 집이에요. 삼량집. 아, 기둥, 여섯 집. 아, 기둥, 고. 삼량집. 돌이 다 있잖아. 고. 어. 돌이. 기둥, 고. 기둥. 돌이. 손가락이 PC로 해야 되니까 손가락이 각석가리로 해야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각석가래. 네, 내가 이제 공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아주. 진작 공부를 할걸 말이야. 맞잖아요. 어. 아니, 내가 30년 동안 지금 100채를 넘게 줬는데. 한옥을 100채를 넘게 주셨다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구멍 막는 거. 바람 들어오니까. 딱 침뱉는 거. 찾고. 찾고 구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건물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